화천군 보건의료원이 아침부터 어린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안녕, 여기서 한번 해보자. 감기, 배탈, 중이염, 예방접종까지 어린이들이 매일 4, 50명씩 찾아옵니다. 원래 화천에는 소아과 진료를 읍내보건소의 공중보건의 한 명이 전담해왔습니다. 지역의 소아과 진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화천군은 고심 끝에 지난해 말 소아과 전문의 한 명을 더 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했습니다. 지역의 의료원을 찾는 환자가 반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좀 믿고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멀리까지 안 나가도 되니까. 좀 애들 감기가 이런 거 걸렸을 때 가까운 데로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화천을 비롯한 강원도 내 4개 자치단체는 여전히 소아과 의료 취약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 병원까지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게다가 출산할 분만실이 없는 지역도 강원도에 5곳이나 있습니다.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다 보니 의료진이 농어촌을 기피하는 탓입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그런 확신도 없는 선생님들은 여기 오기가 힘드니까 문의만 오고. 지자체의 노력만으론 채울 수 없는 농어촌의 의료 갈증. 의료진과 병실 확충 같은 정부 차원의 공공의료 보장 대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하추입니다.